아, 오늘따라 빌런이 몇 명이야? 잠깐만. 헤이. 왜? 어? 있잖아, 왜? 이게 아닌데? 야, 그 넘버링이 오늘 몇 번부터지? 4번? 4번 맞아. 4번. 뭐라고? 왜 저러는 거야? 힘들어? 후유증이야? 바라를 했다. 왜? 근데 막 그렇게 막 엄청 막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 너. 솔직히 그랬다고? 아닌 것 같은데? 막그 정도는 아니지 않았어? 잘 생각해봐. 막 미칠 것 같고 막 그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때 헤어지기 시작. 이건 왜 울었어? 네가 헤어져. 뭐가 슬퍼? 아, 이제 다시 못 보니까? 선생님은 모르는 줄. 왜? 교회 옮겼대잖아. 안 되지. 너무 행복해. 강희찬이 놀리면 빡치는데 뭔가 선생님이 놀리면 뭔가 뭐? 그렇게 빡치지 않아? 그래? 더 해도 돼? 아니, 근데 뭐, 그냥 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놀다 끝난 거지, 뭐, 내가 볼 때. 정도는 아니. 우리 사랑은 불.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첫 번째. 위치 관계부터. 그러니까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을 때, 그러니까 위치 관계를 보겠다는 건 주로 위치 관계를 어떻게 나누냐라고 물어본다면 주로 교점의 개수를 기준으로 나눠요. 오케이? 됐니? 그러니까 직선이 원과 이렇게 두번 만날 수 있어, 그치? 일단. 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또는, 그치, 한번 만날 수 있어. 한번 만난다는 걸 접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맞니? 세 번째, 안 만날 수 있어요, 그죠?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아닐까?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렇게 아쉽고 막울것 같으면 잡든가. 일주일만에 다시 접한다.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 오케이? 가 있겠죠. 교점이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영 개인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판단할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식으로 줬어, 나한테. 원의 방정식을 주고 직선의 방정식을 줬어.
그 둘이 두번 만나는지 한번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거죠. 오케이? 됐니?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있을 거고, 원이. 그죠? 그리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직선이 있었겠죠. 오케이? 그럼 요걸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y자를 대입하면, 맞니? x에 관한 몇 차식이 나와?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맞아? 됐어? 그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네. g가 0이면 한 번, g가 음수면 안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돼. 됐니? 근데 해보면 이게 되게 계산이 좀 길고 복잡할 거야. 그래서 나는 저 방법을 안 쓰고 이걸 씁니다. 중심이 있어. 그리고 직선까지의 거리가 있어. 됐니? 그걸 D라고 할게. 그거와 R. 오케이? 누가 더 커? R이 더 커, 그지? 이때는 중심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 그지? 되니? 이때는 D가 R보다 커요, 그죠? D고 요만큼이 뭐니까? R이니까, 그지? 됐어요? 이때 D는 뭐라고? 중심에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된다는 거지. 될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써서 D와 R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면서 세 가지 상황 중 어떤 상황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돼요? 됐죠? 헤이, 들어.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있을 때 되니? 돼요? 야, 엄마도 알아? 너 헤어진 집? 뭘 하셔? 그냥 뭐. 야, 요 상황에서 뭘 물을 거야, 우리한테? 뭘 물을까요? 교점 뭐? 는 거의 안 묻고요. 첫 번째, 이거 물어요. 저 뭐? A, B 사이의 길이를 물어요. 그치, 얘가 뭐니까? 편이니까. 오케이? 편의 길이를 묻는다면 편은 우리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피타고라스 쓰기로 했죠. 맞니? 그러니까 요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면 D를 구할 수 있잖아. 맞아? 그리고 이게 R이잖아.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루트? R제곱 빼기 D제곱의 몇 배? 두 배인 거죠. 돼요? 되십니까? A, B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거 알아두면 좋아. 할선의 성질. 이거 몇번 얘기했었는데. 맞아요 하면서 뭐였지는 저 쌍놈 새끼적으로. 왜또왜 그래? 야, 들어보죠.
아, 개 웃긴다. 야, 요렇게 있을 때 뭐라고? 피에이 곱하기 피비와 PC 곱하기 PD가 같아요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 풀수 있다고. 왜 그런지도 알려줬었죠. 뭔데? 뭔데 쉽게야? 야, 이렇게를 가면 이 각도 같은 거 원주각이지. 이 각도 같은 거 원주각 맞지? 그럼 요삼각형이랑 요삼각형이 닮음이지. 삼각형 PAC와 삼각형 PDB가 닮음이지. 맞아? 그럼 PA 대 PC는 PD 대 PB잖아. 오케이? 됐어?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요 각도 같죠? 요거에 대한 원주가 여기 같죠? 삼각형 PAT와 삼각형 PCB가 닮음이라고. 됐니? PA 대 PD는 PC 대 PB 마찬가지. 됐어? 오케이. 또 이것도 있었죠. 이렇게 있으면 됐니? PT 제곱은 PA 곱하기 PB였던 것도 기억하시오.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도 이렇게 놨을 때이 각도랑 이 각도랑 같거든. 뭐? 접혔나? 나랑 했잖아. 쌍놈 새끼 저거. 이렇게 왔잖아요. 합동이잖아. 아니, 닮음이잖아. 맞니? 그죠? 그래서 PT 대 PA가 PB 대 PT니까. 그죠? PT 제곱은 PA 곱하기 PB. 돼요? 뭐 어려워? 네. 암기하셔야죠. 아직도 암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들을 이용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됐니? 두 번째. 첩할 때. 첩할 때는 괜찮아? 들어봐. 이거. 접선 공식 암기하세요. 들어? 아,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마인드는 이거야. 접선이니까. 되니? 우리는 이게 기본 마인드야. D와 R이 같다는 걸 이용할 거야. 이걸 정리한 공식들이 있어. 오케이? 김태랑 왜? 네? 너 방금 무슨 소리 내지 않았어? 잘못도 안 했는데요. 김태랑 밥 네? 먹었어? 먹었어요. 뭐 먹었어? 잡채요. 잡채? 네. 엄마가 잡채 주셨어? 네. 뭐가 이쁘다고? 네? 어? 니가 뭐가 이쁘다고 네, 주셔? 그러게요. 근데
너 잡채 안 좋아하지 않아? 아, 좋아하는데요. 좋아해? 네. 김채원 싫어하나? 모르겠어요. 김채원 야채 있다고 싫어하던데. 그래요? 응? 그래요? 응. 자, 들어봐. 원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이야. 첫 번째. 됐어? 그러니까 들어. 원 이렇게 있고 접선을 묻는데 이 위에 요점 X1, Y1에서의 접선이래. 됐어? 공식이 있어요. 중심이 얘가 중심이 0,0이었던 거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 X제곱을 X 곱하기 X라고 봐도 되죠. 맞냐? Y제곱을 Y 곱하기 Y라고 봐도 되지. 은 R제곱 됐지. 됐어? 앞에다가 X1을 대입한다고 생각해. 앞에다가 y1을 대입한다고 생각하고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와요. 오케이? 됐어? 됐냐? 네. 한번 더. 얘는 중심이 뭘로 바뀌었어? 0,0이 아니라 A, B로 바뀌었지. 맞아? 맞냐? 자, 똑같은 방법이 X 빼기 A, X 빼기 A, Y 빼기 B, Y 빼기 B는 R제곱 맞지? 하나에만 X1을 대입한다고 생각해. 하나에만 Y1을 대입한다고 생각해. 오케이. 저게 공식입니다. 됐어요? 됐니? 뭐?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Y가 어딨어? 아, Y1? 이거? 됐어?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질 때. 이때 이번엔 원을 줬는데 됐어? 됐냐? 기울기가 m짜리래. 오케이? 그럼 그런 애가 몇개 있어? 기울기가 m짜리 직 접선은 이렇게 사실 두 개가 있을 거라고. 그지?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저두 개의 방정식은 중심 0,0일 땐 y는 mx, 기울기가 m이었을 때야. 되니? 됐어?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야. 공식이야. 오케이? 아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들은 이걸 해서 나온 결과들이. D는 R을 써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어? 한번 더. 중심이 0,0일 때였죠? 얘가. 얘는. A,B로 바뀌었지? 맞냐?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해. y 자리, 그러니까 xl x-a 넣었어.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대로 놓으시고 플러스 b만 하시면 돼. 오케이. 됐나? 오케이. 마지막. 외부점.
X1, Y1 에서 그은 접선이야. 되니? 얘는 공식이 없어요. 얘는 공식이 없고, 원 이렇게 있고, 이번엔 X1, Y1 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인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는 거잖아. 됐냐? 이두 개는, 얘네 둘은 이렇게 써. Y 빼기 Y1은 M, X 빼기 X1이라고 써. 됐지? 내가 뭘 몰라? M을 몰라, 그지? 얘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몇이다? R이다를 쓰시면 끝나. 기는 R을 그냥 들어가. 알겠죠? 그래서 뭘 구해? M을 구해. 아니? 오케이? 근데 주의할 게 있어. 여기서. 주의. 야, 지금 봐봐. 밖에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몇 개야? 두 개야, 그지?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가끔 한 개가 나올 때가 있어. 한 개가 나올 때가 있다고. 그래? 한 개가 나올 때는 반드시 그림 그려봐. 이런 상황인 거야. 이런 상황인 거. 이 새끼 기울기는 있는데 이 새끼 없거든. 이 새끼는 기울기가 없거든. 그래서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중심이 A, B였으면 이 새끼 이름은 X는 A 플러스 X1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X는 X1. 그죠? 이 새끼인 거죠. 됐니? 오케이. 이 새끼는 기울기가 없어서 Y는 MX 무슨 꼴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야.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알겠니? 하나를 꼭더 찾자. 됐니? 오케이? 됐죠? 근데 발전에서 이런 게 있어. 극선의 방정식이란 게 있어. 뭐냐면, 여기 x1, y1이 있어. 아니? 접선 긋고, 접선 그었어. 씨발. 접선 두 개를 그었어. 접선을 하나 긋고 접선을 또 하나 그릴 수 있지. 맞아? 이렇게 접점 두 개가 있지. 요 직선을 극선이라고 해. 요 새끼가 극선이야. 알겠냐? 돼. 그리고 저 극선의 방정식은 외우기쇼. 중심이 0,0일 때와 중심이 A,B일 때 나뉘어. 중심이 0,0이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야. 이번에 X1, X 더하기 Y1, Y는 알제곱이야. 이 극선의 방정식이다.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X1 빼기 A, X 빼기 A, Y1 빼기 B, Y 빼기 B는 알제곱이야. 저 극세 방정식 구하는 겁니다. 공식이야. 오케이? 되십니까? 이것까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됐니? 됐어요? 세 번째. 만나지 않을 때.
이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안 만나. 돼? 됐어요? 첫 번째 계속 묻는 건 그래서 이거 묻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아니고 결국 뭘 묻냐면 원위의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게 많겠죠. 맞아? 되니? 그 거리들이 언제 가장 길고 언제 그냥 짧냐는 거야. 됐어? 일단 기본적으로 거리를 물을 때 중심 그리고 연결해. 돼요? 이때가 최대인 거죠. 이때가 최소인 거죠. 되십니까? 돼요? 오케이. 이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D라고 한다면 최대값은 D 플러스 R이, 아까 그러니까 D 플러스 R일 거고 최소값은 D 마이너스 R일 거란 말이야. 됐니? 이건데 이걸 좀 변주를 주면서 물어. 이런 거 물어. 직선 위에 두점 A, B가 있고요. 오케이? 직선 위에 두점 A, B가 있어. 그리고 원 위의 점 P가 있대. 됐냐? 삼각형 APB가 정삼각형이래. 돼요? 됐어? 넓이의 최대 최소로. 봐. 야, 근데 정삼각형이라며? 높이가 최소면, 그지? 한 변의 길이도 최소일 거고, 맞냐? 왜? 1대 루트 3대 2가 반복될 거잖아. 그지? 맞아? 그러면 넓이도 최소겠다, 그지? 반대로 높이가 최대면, 뭐도. 한 변의 길이도 최대, 넓이도 최대. 그러니까 이거야. 이게 최소인 거지. 이때 최소인 거죠. 오케이? 이게 최대인 거지. 이렇게 정삼각형이 될 때. 됐어요? 이해가? 그치. 결국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묻는 얘기라고. 네? 한번 더. 두 번째. 이런 문제가 나와. 이거 좀 중요해. 이거랑 파프스의 중선 정리 얘기가 나와. 오케이. 뭐냐면, 직선 위, 그러니까 A, B 두 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원 이렇게 있어. 원 밖에 이렇게 두 점이 있어. A, B가 있어. 됐어? 원위의 점 P야. 됐어?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나한테 뭘 묻냐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최대 최소로 물어. 오케이. 봐. 이거야. 뭐이 위에 아무 점이나 이렇게 P란 점이 있었으면 지금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의 최소잖아. 맞냐? 이건 뭐랑 같은데? 2 곱하기 여기 중점 M이 있어서 아니? PM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이었거든. 기억나시죠? 파프스의 중선정리.
그죠? 그러면 지금 봐봐. A와 B를 줬으면 AM은 고정일 거라고. 맞지? 그럼 얘가 최대 최소인 걸 보는 거죠. 오케이? A와 B를 줬으면 AM의 길이는 나왔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죠? 또 똑같은 얘기로 돌아갈 거라는 거지. D 플러스 R, D 마이너스 R. 오케이? 됐니? 됐죠? 원과 직선의 위치 연계. 다섯 번째, 마지막. 마지막 크게 할거 없어요. 원과 점입니다. 됐니? 할 얘기가 없는 건 방금 사실 다 했어. 똑같은 얘기야. 원이 있어. 점이 있고. 오케이. 밖에 점이 있어. 또뭘 물어? 거리에? 최대 최소 물어. 중심 있고, D 잡고, 최대는 D 플러스 R. 최소는 D 마이너스 R. 돼요? 됐니? 됐어요? 야,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막 이런 거 물어. 거리 중 정수, 그러니까 자연수. 거리가, 그러니까 여기를 뭐 A라고 할게. 원의 점 P와 A. 까지의 거리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P의 개수는 하고 물어. 이번에. 되니?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 첫 번째. 중심이 뭐 1,2야. 오케이? 그리고 A가 7,10이야. 오케이? 그리고 반지름이 3이야. 잠깐만. 테라가 들리니? 오케이. 자, 그럼 봐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1,2였고 얘가 7,10이야. 그럼 이 길이가 6제곱 더하기 8제곱이니까 10이거든. 맞아? 그럼 제일 작은 게, 이게 제일 작은 게 몇이래? 10에서 새끼야. 3을 뺐으니까 7이지, 새끼야. 아유. 그럼 최대값은 몇이야? 3이지. 맞아? 그럼 8, 9, 10. 11, 12가 있을 거 아니야. 7인 게 지금 한개 있지. 13인 게한개 있지. 맞잖아. 돌지 마, 이 새끼야! 됐어? 아니, 그러니까 최대니까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8인 게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두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두개 생겨날 수 있죠. 맞아? 얘가? 얘네들은 다싹다몇 개였던 거야. 이 사이에 있는 거지. 두 개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총몇 개? 12개. 됐어? 오케이? 되니? 살짝 틀게. 중심이 0,1로 돌게. A는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까 얘는, 이게 이 자체가 D가 자연수였죠. 10이라는. 근데 그게 깨지지, 지금. 7제곱 더하기 9제곱이야, 그지? D가 뭐가 돼? 49, 그 다음에 81이잖아. 그때 130이야? 맞아? 대략 몇이야?
11점 얼마지? 맞아? 맞아? 그럼 최소값이 8점 얼마지? 맞아? 최소값이 지금 8점 얼마고 최대값이 14점 얼마잖아. 맞냐? 그럼 이제 9, 10, 11, 12, 13, 14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땐 다두 개씩 이겨줘. 그죠? 맞지? 양쪽으로 두 개씩 있는 거잖아. 오케이? 이해가? 되니? 원방이 엔딩인데. 너무, 아니다. 운전과에서 먼저 한번 볼까? 이번 했던 것 중에서 안본게 있냐? 원방 중? 우리 그때 18, 19다 했죠? 지난주에. 아폴로니우스에 나왔다, 그지? 아, 이 문제 좋았지. 단톡방에 올려줄게. 응. 먼저 풀어볼게. 응. 아, 2023 겁니다. 2023입니다. 오케이. 잠깐만. 삼각형 PABC의 넓이가 최대라며. 되냐? 됐냐? 야. 이세 점은 주어졌잖아. 그지? 이 왼수더라.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지. 삼각형 ABC가 됐니? 신발끈 써도 되죠? 0, 마이너스 루트 B부터 갈게요. C, A로 갈게요. 다시 0, 마, 6 집어넣으면 되잖아. 됐냐? 됐냐고 시키더라. 0, 2, 2루트 6 됐지. 빼기. 마이너스 2루트 6, 4, 0. 이거 맞지? 맞냐? 그러면 2분의 1 절대값 4루트 6 빼기 2지. 그러니까 2루트 6 빼기 1이지. 됐냐? 부도 그러니까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절대값. 됐지? 그리고 나서 이제 삼각형 EAC의 넓이가 최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ABC는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구했고. 됐어? 아, 근데 어차피 넓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니까 저거 사실 삼각형 ABC 구할 필요도 없었죠. 그러면 봐. AC를 밑변으로 해. 두 점을 주어졌으니까. 좌표를 줬잖아. 높이가 최대일 때 아니야? 언제 최대인데? 얘와 평행이게 뭐 하면 돼? 접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 높이가 최대일 때잖아. 맞잖아. 아, 왜 이걸 못하고 앉았냐고. 이게 어렵다고 징징대고 때려쳐.
새로 처음이야. 됐어? 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2, 루트이고, 얘가 루트 2, 마이너스이면 기울기가 몇이야? 기울기가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접선이잖아. 맞아?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배웠잖아, 우리 지금. y 빼기 y는 마이너스 x 뿔마 r 루트 6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이잖아. 맞아? 됐냐? 그때 이게 지금 양수죠. 위에 있으니까. 맞아? 플러스 루트 12, 2루트 3이죠. y 절편 물었잖아. 아, 배운 거잖아. 그잖아. 아니, 야, 잠깐만. 그러니까 이 삼각형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걸볼 거고, 맞잖아.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두 점의 좌표는 줬으니, 얘를 밑변 삼고, 그럼 높이가 언제 최대일까를 생각하면 얘와 평행인 게 언제 접한지를 볼 거잖아. 이게 어렵다고? 이게? 뭐. 아, 윤광민. 미안한데, 너 이거 어렵다고 징징대고 이런 거 받아줄 생각 없어. 이걸 갖고 징징대고 있으면 너, 아, 이거 안 되는 일이야, 그러면. 마찬가지다. 자, 얘도 봐봐. 중심이 4,P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만난 서로 다른 두 점. 이 AB인데 AB의 길이가 루트 5라며. 그러면, 그리고 AB가 루트 5가 되도록 하는 K의 최댓값이 그렇고 최소값이 그러면 기울기가 지금 2분의 1X 플러스 K잖아. 맞냐? 중심이 여기 4,P였고? 아니, 그러니까 그림은 그렸니? 야, 이 쉬운 걸. 야, 그럼 이렇게 봐봐. 맞잖아. 그러면 이게 루트 5가 된다는 거잖아. 이게 R이고, 이게 D고, 이게 2분의 루트 5가 되도록 하는 게 됐어? 최댓값이 얘고 최소값이 얘라면 됐냐? 그러면 x 빼기 2y 플러스 2k는 0부터 뭐까지의 거리가? 4,P까지의 거리가 아니? D잖아. 아니? 가 루트 R제곱 빼기 4분의 5가 되지. 이 길이는 이 길이 제곱 빼기 이 길이 제곱에 루트 씌운 게 되지. 오케이? 됐어? 자, 가보자. 루트 5분의 절대값 4 빼기 8P 플러스 2K이니? 됐어요? 그게 루트 R제곱 빼기 4분의 5 됐어요? 맞잖아. 그러면 4 빼기 8P 플러스 2K가 뿔마 루트 5R제곱 빼기 4분의 25지. 맞아? 아니? 그러면 K가 4P 마이너스 2 뿔마 2분의 1 루트 5R제곱 빼기 4분의 25가 되잖아. 됐어? 넘긴 다음에 2로 나눈 거 되니? 됐어? 두 개를.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건 네가 마일이고 네가 뭐여야 돼? 네가 루트 5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황 아니야? 됐냐? 키가 몇? 4분의 1이니? 자, 넘긴 다음에 제곱하면 5r 제곱 빼기 4분의 25가 20이야, 그죠? 오케이? 50 가면 r 제곱 빼기 4분의 5가 몇이야? 4야, 그죠? r 제곱은 4분의 21이죠. 돼요? 4r 제곱 몇? 21 빼기 p. 피가 잠깐만. 뭐 잘못 갔냐? 4r제곱 빼기 p인데? 빼기 2y 플러스 2k는 0부터 4,p까지 맞죠? ab가 루트 5니까 2분의 루트 5 맞죠? 그러면 4분의 5를 빼고 기가 그죠? 맞고 루트 5분의 절대값 아이씨 이거 2p네 이거 2p죠 지금 맞죠? 4 빼기 2p 그지? 그러면 여기가 2p 맞죠? 아니? 그럼 여기가 몇이래? 넘긴 다음에 일어나서 그 P-2죠. 그럼 P는 1이네. 그죠? 끝나네. 21 빼기 1, 20. 합이네. 오케이? 왜안 들려? 이거는? 이게 말을 하다 말아도 어디가 달라졌어? 맞잖아. 아, 이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야. 이 문제가 어려웠던 문제. 지금 A랑 C랑은 같지 않고요. B는 B보다 작거나 같대. 지금 봐. 이게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거든. 잘 봐. 중심이 0,8인 거 맞죠? 이 새끼. 맞아? 원이 이렇게 있고. 몰라. 뭐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었겠죠? 나는 모릅니다. 오케이? 그리고 움직이는 점 그렇고 그런데 얘는 중심이 이제 K 플러스 8,0이야. X축 위에 있어. B가 B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얘 Y값이 얘 Y값을 절대 넘으면 안 돼. 그 말은, 뭐, 이렇게 있었어, 쳐도, 지금, 아무리 얘가 높아봤자 얘보다는 낮잖아. 이래야 된다는 거야. 아니?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만약에, 중심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었어. 됐니? 반지름이 몇인지 모르니까. 됐어? 그리고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이렇게 있어서 지금 만약에 B가 얘일 수 있잖아. B가 여기일 수 있잖아. 맞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역전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아니? 역전하면 안 돼. 그 말은 어디까지 이렇게 R이 최대라고 얘기했잖아. 아니? 4까지 허락하는 거 아니야? 지금 0, 0,8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허락해야. 이렇게 있었을 때 높이가 제일 높아 봤을 때뭐 4면 되는 거지. 갇힐 순 있다며. 갇힐 때가 최대 아니냐는 거지. 안지름이. 됐어? 됐냐? 그리고 잘 봐.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뭔지 봐봐. 이게 A,B고 C,D잖아. 이렇게 바꿨지? 이렇게 되지. 맞아? 됐어? 오케이. B-B는 약. 잠깐만. B가 D보다 크지? 그러면 D-B는 음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봐도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하나 있지. 이건 C가 A보다 클 때야. 그지? 만약에 이럴 수도 있지. 구도가 바뀔 수 있죠. C가 A보다 작다면. 네. 근데 생각해봐. C가 A보다 작아. 왼쪽에 있어. 그니?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을 때부터 볼까? 기울기가 4분의 3보다 커 놨대. 두 점사의 기울기가. 생각해봐. C가 A보다 크다는 건 이렇게 여기에 A, B가 있잖아. 여기에 C, D가 있잖아, 얘들아, 그지? 아니? 기울기가 음수밖에 안 되지 않냐? 어디를 잡아도? 제일 커봤자 0이지. 0보다 작잖아. 안 된다는 거죠. 그지? 이해가? 됐냐? 그러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쪽이었다는 얘기지. C가 A보다 작았어. 왼쪽으로 이렇게 왔어. 됐어? 됐냐? 그리고 4분의 3보다 기울기가 작으면 된다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기울기의 최대 값이 4분의 3이었다는 거지. 기울기의 최대는 뭐였어? 지난번에 배웠던. 이때가 기울기 최대 아니에요. 그죠? 이때 기울기가 4분의 3이면 되잖아요. 오케이? 이해가? 그러니까 다시 이 상황인 거 알았어. 근데 그림이 조금 안 예뻐서 다시 그릴게. 이게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야. 이 해에 나왔던 요 해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를 이 학교가 변형을 한 거야.
이렇게 있어. 됐죠? 기울기의 최대가 4분의 3이라면. 그죠? 기울기의 지금 최대는 이거 아니냐고. 그지? 이 새끼의 기울기의 4분의 3이었던 얘기 아니야? 4분의 3부터 이렇게 쭉 가다가 어디까지? 0까지 왔다는 거죠. 그지? 맞아? 자. 걔랑 왜? 네? 왜? 네? 방금 뭐 소리 내잖아. 아는데요. 저 새끼. A 플러스 8,0 맞죠? 여기 몇이고? 0,8 맞죠? 그러면 잠깐만.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되겠네. 이 새끼 입장에서 기울기가 4분의 3인 직선이 얘랑도 접합니다. 맞아? 됐냐? 됐어? 첫 번째. 이 새끼를 y는 4분의 3x 플러스 뭐 a라고 할게. 아니다. m이라고 할게. 됐어? 됐냐? 그러니까 3x 빼기 4y 플러스 4m은 0부터 40 곱했어. 몇 가지의 거리? 0,8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4지. 맞아? 루트 예 하면 5죠. 절대값 4m 빼기 32가 몇이야? 4라고. 그럼 4m 빼기 32가 20도는 몇이야? 마이너스 22지. 4m은 52도는 12지. m은 13 또는 3이지. 근데 3 아니잖아. 3이면 y절편이 3이면 여기 있다는 얘긴데. 그지? 얘죠. 됐어? 그럼 다시. 그러면 이제 이걸 쓸수 있는 거죠. y는 4분의 3x 플러스 13. 즉, 3x 빼기 4y 플러스 52는 0부터 K 플러스 8,0까지의 거리가 몇입니다? 4입니다. 그죠? 그러면 5분의 절대값 3K 플러스 24 더하기 52가 4입니다. 그죠? 그럼 3K 플러스 76이 20도는 마이너스 21이지. 3K가 마이너스 56도는 마이너스 96이지. K는 마이너스 3분의 56, 혹은 마이너스 32죠. 맞아요? 근데 몇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왜안 되는 게 있지? 아, 봐봐. 봐봐. 그러니까 이 직선과 중심이 X축에 있는 놈 중에 접하는 게 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구할 건 얘였잖아. 그지? 얘가 더 가깝잖아. 마이너스 3분의 56이 더 작잖아. 절대값이. 그지? 오케이. 마이너스 32. 답이었다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얘는 좋은 문제고 어려운 문제 맞지. 그치? 얘는 니네가 힘들어할 만하지. 근데 아니지. 남의 앞에 두 개는 아니지, 절대. 이게 2023이잖아. 원반
완전 모의고사 전형 문제였네. 그 모의고사 문제도 졸라 열심히 해줬는데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언제 왔는지. 그거 변형이거든. 2023이잖아 이게 지금. 그리고 이걸 이건 2022까지밖에 안 했다고 내가? 아닌데. 왜 했는데? 자료 파일이 뭔지 잘안 보이네. 일단 이게 모의고사 변형이에요. 이게 숫자가 좀 달라졌어. 숫자 좀 바뀌어 있는 얘기야. 셋다2023 문제였고 앞에 두 개는 풀었어야 돼. 진짜 앞에 두 개를 못 푸는 거 반성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나랑 하는 거고. 그래서 앞에 두개 같은 건 니들이 할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랑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 알겠냐? 중이 okay.